일은 아니어도 그래도 힘내서 저 자리에 혼자 앉아있기 얼마나 힘들고 좀, 뭐, 우리가 뭐, 자주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쑥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박수 힘차게 쳐주시면 우리 아드님께서 우리 어머니 정중히 모시고, 자,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세요. 입장하세요. 아드님, 이쪽으로서 어머님을 향해서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신발 신고 그냥 올라가세요. 신발 신고. 자, 우리 어머님께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반절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의. 자, 오늘 이렇게 눈길인데도 정말 이렇게 오시느라고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뜻깊은 그런 날이 되시기 바라면서, 자,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하객 여러분을 향해서 자유, 경례. 감사합니다. 저기 마이크 좀 하나만 줘봐, 마이크. 우리 아드님께서 우리 대표 인사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날씨가 좀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어렵게 또 자리에 메꿔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어머니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보실 수 있는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감사하고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드시고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도 잘하시나요? 자, 우리 아드님 저쪽으로 서 계시고, 그래도 많은 분들은 안 계셔도 또 우리 어머님 오늘도 이렇게 치수를 맞으셨습니다. 인생은 70부터라고 누가 그러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지금 첫 돌을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돌도 멋지게 힘차게 출발하시라고 따뜻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우리 어머니 오늘 70회 또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자, 간략하게 양력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괜찮겠죠? 자, 우리 어머니, 김복자, 손자, 우리 여사님께서는, 자, 1947년 1월하고도 14일 날, 공기도 좋고, 물맑은 이고작, 우리 고창에서 출생을 하시어, 반가의 교육과 또 신교육을 받으시고, 우리 이순자, 화자 선생님을 42년 전에 만나시어, 설아에 이남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남을 두셨지만, 지금 우리 두분다 성장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큰아드님은 외국에서 또뭐 기업가시죠? 기업가로서 또 성공을 하셔서 외국에서 굉장히 바쁘시고 우리 작은 아드님은 또 한국에서 우리 어머니 보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다 그럽니다. 자, 두분 자녀가 이렇게 성장을 잘한 건 정말 우리 어머니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치요? 그치요? 예,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몇분안 계시는데 그래도 나도 힘이 나죠. 그래서 우리 두 아드님 효도 속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 누리시라고 여러분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아드님, 우리 어머니께 옷배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신발 벗으시고, 예. 마이크 여기다가 아직 핏소리 안 나지? 괜찮, 좀 줄이고. 자, 절은 옛날에는 3회로 올려드렸다고 그래요. 3회로. 근데 우리 뭐 워낙 요즘에 일상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3회는 너무 많다. 그러면 몇 배로 줄일까? 1회는 너무 소홀한 것 같고 정성이 없는 것 같고 2회는 너무 또 짧은 것 같고 3배가 참 적당하겠다. 그래서 3배의 절로 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회의 절은 그동안 낳아주시고 이렇게 잘 길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은 그동안 이렇게 낳았고 기르면서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 다 용서해 달라는 반성의 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은 정말 우리 어머니 남은 여세 우리 두 형제가 잘 정말 다복하게 행복하게 우리 어머니가 정말 꽃처럼 아름답게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잘 모셔드리겠다는
다짐의 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드님 아시겠죠? 예. 효를 실천하는 것은 100가지 양신의 근본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드님 딱 보니까 나 딴 거는 잘 못 보겠어요. 근데 콧구멍을 보니까 진짜 효자시네. 진짜로. 그래서 삼배에 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으세요. 예. 자,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마시고. 아직 우리 아드님께서 결혼을 안 하시고 미혼이세요. 그래서 제가 혹시 장가 가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언제? 내년. 내년? 네. 아, 어디 짝은 있어요? 있겠죠. 아, 있겠죠. 어, 그렇지. 어딘가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얼굴도 너무나 잘생기셨어. 어머님 닮으셔가지고 굉장히, 예. 우리 어머니, 우리 둘째 아드님께서 이렇게 드리는, 예, 복배자입니다. 한 잔 쭉 드세요. 예. 자, 이러세요. 자, 삼배의 절을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 하면 안 돼요. 세 번이요. 네, 세 번. 자, 절하세요. 우리 당수가 집을 짓고 만수무가 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꼭 정말 예쁘고 우리 효부를 좀 만나서 우리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는 장가를 꼭 가시기 바랍니다. 자, 뒤돌아가 자주 드세요.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아드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음악 좀만 줄여줘라. 우리 어머님께서 아드님한테 왜 벌써 울어 울 세상에 이따가 울어야지 눈물 좀 맺겼다가 어째 이렇게 우리 어머님께서 저렇게 눈물 흘리시는 건 이유가 있어요. 혼자서 얼마나 두 자녀분 키우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셨겠어요. 그죠? 저도 여자다 보니까 가슴이 참 찡하고 뭉클하긴 합니다. 저희 어머님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효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께서 아드님께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하세요. 커져서 고마워. 옛날에도 좋은 짝 만나서 장가 가는 길에 소원이다. 건강하고 장가 가서 손자 남겨주더라고. 그리고 그거보다 좋은 얘기가 어디 있단가. 알았죠? 만약에 내년에 짝이 없으면 저한테 찾아와요. 저도 싱글이니까. 나 싫은 겁니다. 자, 일어서세요. 예. 아이고, 어머니가 우시니까 나도 괜히 그냥 콧구멍이 자꾸 시끌시끌한 게 눈물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네. 자, 뒤를 흐르세요. 우리 첫째 아드님은 외국에 계셔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못 오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드님 내년에 꼭 장가 가실 거예요. 이중원님입니다. 그죠? 예. 자녀, 형이. 네. 이제 숨 마시고 이제, 예, 내려가시고. 자, 혹시 우리 조카분들 계신가요? 우리 조카분들. 조카분들 계세요? 예, 조카분들 다 나오세요. 한꺼번에 그냥 짧게 가자고. 시간도 없는데 어차피, 그치요? 자, 우리 조카분들 다 나오세요. 예, 조카분들, 예. 자, 신발 벗으시고 안으로 위로 올라오세요. 예. 신발 벗으시고. 자, 조카 중에 대빵이 누구신가요? 조카 중에 대빵. 우리 장손. 어머나, 너희들 저기 이것도 안 따져봤니? 누구요? 네? 이 짝이요, 이 짝? 그 짝이요? 아, 저기 남자분 중에 대빵.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쪽 아니 거기 계세요.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자, 어떻게 되시나요?
아, 고모 조카하고 친구고 둘이 결혼할 사이인가? 어머나 세상에 신랑 잘 만났다. 코도 커다란 게 잘생기셨네. 그리고 여기 지금 애기들이 없으니까 얘긴데 여자는 응? 내가 같은 여자라서 근데 여자는 반스를 잘못 사야 되네. 이건 잘 알아. 애기 있어? 어,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만 3세 이하야. 저기 혹시 우리 고모님께 축하 메시지 한번 주실까요? 고모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리고 언제 결혼할 예정이신가? 조금 있다가. 그렇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게 결혼하고 안 하는 거지. 자, 우리 이렇게 아니 장 봐주시고 우리 따님이 따라주시고. 자, 뭐 결혼하셔서 우리 부모님께 용돈 좀 드릴 생각은 있으신가? 있어요? 지금도 현재 주고 있나요? 많이 잘해요? 용돈 많이 줘요? 조카 따님이 용돈 많이. 우리 어머니 진짜 행복하시겠다. 한상 주목하세요. 아, 제주도 여행도. 세상에 이쁜 것들이 이쁜 짓을 하더라고. 아이고, 자 일어서세요. 자, 절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 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만수무강 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서 나중에 손자 손녀까지 안아보시고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발 신으시고 자 이쪽 가세요. 아, 조카예요? 이쪽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자, 그놈아, 앉으세요. 자, 축하 인사 한번 하셔야죠. 장엄마 정말 축하드리고요. 올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모님 축하드립니다. 근데 진짜 잘생기셨네. 나는 저기 아나운서가 오실 줄 알았어요. 너무 잘생겼고 너무 바르신 것 같아, 그치요? 자, 요거 한잔 받으시고, 자, 우리 부모님께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정말 꽃처럼 너무나 예쁘게, 앞으로 삶을 잘 누려가시라고, 우리, 조카자님이 한잔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이거 드시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소주가 아니고 이건 사이다랍니다. 자, 일어나세요.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함께 있으시기 바라면서 자 인사하세요. 한 분의 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항상 늘 건강하시고 예쁜 모습으로 저희 곁에 오래 있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우리 어머니께서 한 잔 따라주실게요. 네. 네네네네네네. 이거 드시고. 요런 술을 먹게 되면은 싸우면은 안 돼요. 우선 그쵸? 요런 술을 먹고 그쵸? 부부분술 좋게 오랫도록 행복하시라고 이렇게 뭐 멋진 자리 주셨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예. 돌아. 자리로 경례. 아이고. 가시고. 자, 우리 아드님 친구분이나 뭐 이웃분들 중에서 아직 안 왔어요? 아, 이따가 오실 건가요? 아, 그러면은, 자, 우리 케이크 커팅식으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케이크 좀 갖다 주세요, 이쪽에다가. 케이크, 우리 아드님 나오셔서 케이크에, 예, 촛불 점화 좀 해주십시오. 예. 그냥 가족이 없으니까 짧아서 좋네요, 그치요? 간단해서. 예, 케이크 앞에다 갖다 놓고. 네, 촛불 점화점은 우리 아드님 어디 가세요? 라이터. 아, 혹시 라이터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게 가방에 있는 이수신 장군 칼하고 똑같이 벌써가 만들어져요. 붙이시고. 자, 우리 어머님 정말로 예,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길이 많이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따 오시면 그냥 즐겁게 재밌게 이런 분위기로 가도록 할게요. 지금 진행하고. 자, 요 우리 아드님 저 뒤로 가 쓰셔요. 우리 삼촌은 어디 계세요? 저기 두 분.
나오세요. 우리 어머니, 예. 이렇게 혼자 계시기가 참 그러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머님, 정말로 윤택한 삶을 위해서 우리 아드님께서 자, 노력을 많이 하시겠다는 다짐 아래 초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어머니 70회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아니요. 일어서셔야 될 것 같아요. 의자를 뒤로 빼시고, 예. 자, 70회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이렇게다 입을 모아가지고, 네 분이서 함께, 자,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 속에서, 자,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자, 이러고 나서 수박을 모두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차량 팔 잡으세요. 예. 우리 어머니 칼 잡으시고 이렇게 저기 예 같이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예. 자 2016년도 맞이한 지 이제 1월달하고도 벌써 말일로 이렇게 내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1월 2월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어머니 멋지게 잠깐. 어머나 벌써 잘리셨어요? 아 잠깐 왜 이렇게 급해요? 자 여기시고 자 우리 앉아계신 우리 하객 여러분들도 자네 오늘은 술을 많이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눈이 오셔서. 그래서 혹시 음료수라도 한 잔씩 이렇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70회 생일을 맞으신 우리 김복자, 술자 우리 여사님. 자, 앞날에 무한한 영광 있으시기 바라면서 두 아드님의 효도 속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자, 건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복수 여사님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무야여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70회 생신을 맞으시는 우리 김자, 복자, 우리 손자 여사님은 내려오세요. 이제 우리 어머니 모시고 내려오세요. 예, 혼자 그 자리가 참 외로우세요. 자 이렇게 내려오시고 우리 아드님 요때 아니면 우리 어머님을 무대 업어볼 날이 있나? 그래도 많은 하객분들은 아니어도 우리 어머님 살짝 한번 업어보셔요. 엄마 걱정하지 마라. 아들 허리 튼튼해. 허리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엄마가 업혀봐야지 알아. 그래야지 장가를 잘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어머님 모시고 자 한 바퀴만 돌고 오세요. 자 출발하세요. 자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시장하시죠. 식사 좀 하시고 지금부터 한 15분만 식사하신 후에 2부 예 2부 영웅에서 여러분들 주제도 해드릴게요. 왜냐면 오늘 간단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또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하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식사 옆에 분들과 정담 눈 나누시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담 눈 나누시고 2016년도 어려운 경기 경제 서로 잘 이겨보자고 예쁜 말도 나누시면서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잠시 후에 그리고 미리 가시면 안 됩니다. 시장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해요. 그렇죠? 몇 분 안 되시는데 가기만 해봐. 문 잠궈 버려.
그래서 재밌게 노시다가 네, 예쁜 추억들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아드님 어머니 모시고 식사하시고 자, 15분 후에 네, 네, 식사할게요. 15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아직은 쓸만해서 하시고 아직 쓸만하다는데 데려가봤냐? 그러다가 떡 백세등. 여기서 이제 저승사자를 딱 감동시키는 얘기를 해야 돼. 어저께 애인이 생겨서 못 간다 전하시. 왜냐면 저승사자도 지가 애인이 있어봐서 알지. 어떻게 애인이 어저께 생겼다는데 데려가냐? 그래가지고 저승에서도 난리가 났대. 그래서 왜 난리 나냐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 때문에 난리가 났대. 근데 왜요? 그랬더니 60세에 데려오라고 저승사자를 내보냈더니 젊어서 못 간다, 뭐해서 못 간다, 아직은 고장 안 나서 못 간다, 뭐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100세까지 핑계대가지고 안 쫓아온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100세까지는 그럭저럭 살아, 그쵸? 요즘에 수명이 길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200세까지 사실 것 같아. 그래서 살만큼 살았으니까 마구 튕겨, 마구 튕겨야 되지. 꽃마차에 나를 태우어 저렇게 티켓을 손에 들고 술이나 한 잔 받아주면 그래서 간다고 전하시오. 웃을 거냐고 계속 하다가, 그쵸? 요즘에 아주 이놈의 전해라가 문제예요. 전해라가 그렇다고 전해라. 어저께 빨간색이 잘 어울리냐? 세상에. 혹시 아직 고장은 안 났지? 양이 제일 많은 날인가 봐 오늘. 그치요? 왜냐면 양이 제일 많은 날 보면 대부분의 빨간색 링컬라. 그래서 하얀 바지 입잖아? 그 날은 깔끔하게 끝난 날이야. 나는 끝났지. 어저께 끝났어 깔끔하게. 그래서 저희 각설이들이 이렇게 신소리 하면서 조금 이따 이제 각설이 타령도 헐 시끄럽 닦고 시끄럽 닦고. 아 애기들 없죠? 아니 요 새끼들은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들어. 왜냐면 내가 하는 말 요 새끼들이 알아들으면 내 잘못이 아니오. 요 새끼들 못 해주 그쵸? 헐 알아듣는다. 지금 알아? 네.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저렇게 애기들도 요즘에 교육상 이런 각설이들도 살짝 보여줘야 돼. 그래서 집에서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잖아? 너 그 곧장에 부패집에 갔을 때 영심이 이만한 거 거지 만들어버린다? 그럼 쎄 빠지게 공부야. 이게 산교육이지. 산교육 보고 있어. 그치? 산교육이에요. 그래서 자 조금 이따 각설이 타령 가는데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저절씨구 씨구 들어간다. 각설이 타는 그 여러 질이 있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네. 얼씨구 닦고 씨구 닦고 들어가려까 씨구 닦고 씨구 들어가려까. 그러다가 딱 이제 나이별로 인생풀이가 나오네. 20대는 이파리사판 이 여자 저 여자가 들어와 부탁되고 저 들어가. 30대는 상상한게 옳은 여자 안 붙잡고 간 여자 안 맞고 40대는 사주를 못써 내 마누라 몰려야지 남의 여자 이뻐 보이고 돈 있으면 안아주고 돈 없으면 팔로 까고. 딱 이제 50대 나오네. 여기 오빠 50대는 오기로부터 죽기 살기로 해대지만 해지거든요. 뭔가 안 해지든 뭔가 안 되면 그만두지. 침은 내발르고 비아그라 내먹고 밤새도록 기르고딱 본거지. 우리 사장이 60대 나온다. 60대도 육각 들고 들고 있어 들고 있어. 세워놓으면 돌아죽고 세워놓으면 돌아죽고. 아 나 이러다 어디다 마저 뒤집는 건가. 아이고 이러다 거지 새끼들 여름 마저 죽었다 그러네. 나 이러다가 마저 뒤집 것 같으니까 나 그만할래. 뭐 80대 하라고? 아 나 안 하고 싶은데 80대. 그래 하는 일에는 80대까지 하자. 80대도 발발 떨다 들어가자니 겁나지 나오자니 쪽팔리지 우지됐던 쪽팔리고 못하는 말. 아 나 이러는 나도 싫어. 내가 나도 싫어. 그래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 순서 들어가기 전에 자 2016년도 벌써 1월하고도 벌써 2월 말일로 내다져서 그치요? 이제 2월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이렇게 멋진 자리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과 장구로 여러분께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북 장구 저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힘들지만 이곳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2016년도 늘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했던 소망도 모두 이루시고 올해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죠. 자, 힘내보자는 의미에서 원래 북소리, 장구소리는 심장을 갖다 튼튼하게 해준다 그래요. 저 꽹과리 소리, 역가리 소리는 두뇌를 갖다 명석하게 만들어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꽹과리 북소리 속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스트레스 받고 나쁜 일은 혹시라도 있더라면 다 모두 그 속에 담아서 우리가 모아가지고 저기 이북에 김정은이 대들박 뒤에다 그냥 확 쐬어 버릴게. 괜찮죠? 그래서 돌아가실 땐 스트레스 없이 기분 좋게 룰루 날라가시면 가정도 평안해지겠죠.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쵸? 대신에 사이가 저 독성은 스트레스냐 아니면 망령을 일으키는 스트레스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쵸? 여기 계신 분들은 스트레스 받더라도 사이다처럼 쏘는 스트레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2016년도 화이팅 한번 하시면서 자칫부터 불과 장구로 인사 한번 드릴게요. 날라리 순심이 영심이 3인방이